설명서 진짜 불친절하다. 짜잔! 잠깐만. 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와. 와. 하나, 둘, 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네, 반창고 TV의 짐꾼 형님 모시고 네. 80년대 로봇이나 70년 후반 로봇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형님들 세대 은하철도 999 독수리 오영재 메칸더브입니다. 프라모델도 있지만 조금 더 멋진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철도 999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아, 은하철도 999. 저는 솔직히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우울했고 심파도 있고 네. 뭔가 조금 공포스러운도 있고 심파가 좀 많다. 네. 공포도 좀 많고 그 기차 자체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에 대한 환상은 있지만 그냥 뭐 개인적인 취향이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작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가볍게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프라모델로 자, 오늘 보여드릴 거 아주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이제 이 박스들은 다 안드로메다로 갔을 거예요.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갔죠. 아, 그러니까요. 안드로메다 우주정거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39이라고 있습니다. 39, 아 그렇겠네, 999니까. 자, 이제 기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미래예요. 네. 날라다녀요. 네. 근데 생긴 거 보면은 미래 느낌 나요? 아니요, 완전 재래식. 완전 재래식이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얘네들이 굉장히 긴 여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대요. 고전의 모습을 한 기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향수에도 빠지고 오랜 여행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옛날 기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억지잖아, 다. 아, 작가의 상상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명작입니다, 여러분. 아, 재밌어요. 예, 취향 차이일 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안에 한번 내용 봐도 될까요? 은하철도 999가 실제로 딱 출발할 때의 모습을 연출한 일종의 디오라마 스타일입니다. 설명서도 이제 네. 약간 빗바랜 느낌이에요. 네. 그래, 어렸을 때는 이거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거 찝어줬다고 이렇게 호치라고 하는데 네, 흘러가지 말라고. 이게 러너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커도 한번 한글 와, 한글. 은하철도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든 은색 맷기네요. 네, 맷기로 돼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많이 들어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해요. 보면은 네. 되게 조금 짧습니다. 여기 앞에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본체 있고. 네, 본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그 객차 부분. 근데 객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원근법으로?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작아진 걸 억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안드로메다 우주 정거장이에요. 아까 포함됐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속았어. 이게 안드로메다의 우주 정거장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네. 잠깐만. 네. 어, 이게 종이가 이게 맞아요? 그 종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연기가 제가 알기로 이거 안 들어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커스텀이에요? 연기 커스텀입니다. 맨 끝에 객차로부터 점점 작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이 기차가 실제로 일본에 존재했던 C58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미래다 보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C62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네 딱 그 보면은 철로가 있는데 네. 어디 부분까지는 철로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날아가요. 세보니까 객차가 열량이에요, 열량. 의미가 없는 게 어떤 편에선 20개가 넘고 어떤 거는 막 7개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보니까 뒤에 이렇게 건전지 박스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짠! 우와! 앞에 이렇게 라이트도 들어오고 네. 내부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불이 안드로메다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해도 되고 아~ 저 멀리 그 달빛? 어두울 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밑에서 불을 쏴주니까 딱 불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LED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스텀을 해놓은 거고요. 잘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만 봐도 철이와 메탈이 좀 생각이 나고 우리 짐꾼 형님의 아주 또 소중한 커스텀 컬렉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뭐 보여드릴까요? 같은 시대에 나온 만화가 또 있습니다. 메칸더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칸더브이 보여드릴게요. 봤는데 메칸더브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적천인 로봇도 헤라클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메칸더브이라고 써 있는 버전이 있어요. 참고로 메칸더브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방패를 던지는 모습이고요. 아~ 굉장히 귀합니다. 일단 설명서는 아~ 앞면만 돼 있어요. 어머, 뒷면도 안 돼 있어요. 또... 자, 런너 한번 보실까요? 야 다리하고 팔
이거 본드 어릴 때, 아 이거 본드. 근데 저는 약간 소름 끼친 게 아, 그래요? 좀 어폐가 있어요. 왜요? 여기 지금 여기 접착제 여기 들어있죠? 네. 여기 접착제 사용 금지라고 써있어요. 어? 진짜? 어디? 이거 접착제 없으면 참고로 조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금색 맥기니까 또 뭔가 어우 또 멋있네요. 네. 자 이걸 또 도색을 하신 용자가 있습니다. 이야 귀엽다. 짜잔. 비율 보소 비율. 이게 원래 근본 색깔이에요. 네, 빨강에 하얀에 얼굴하고 뿔이 이제 짙은 초록색. 참고로 그 발끝에서 상어미사일이라고 나가는 거죠. 알죠.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은 메칸더 1,2,3 그거 비행기 여기 원래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거 대신에 가슴에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메칸더 V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국민만화고 인기가 많았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망한 만화라고 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 제작진이 얘 자체를 자체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렇죠. 합체 로봇으로 했어요.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근데 그 합체 로봇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또 우리 형님 오시고 메칸더 부위를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요걸 또 안 깔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와,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아는 네 얘네들 비행기 세 개 합체하는 거 그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합체되는 거 어 이거 빨리 보세요. 네, 한번 열어보세요. 우와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와 합금량이 꽤나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태까지 본 그 메칸더 시리즈 그 방패 있잖아요. 네. 스파크가 네. 제일 뾰족해. 제일 길고 화가 많이 나 있네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연장해서 돌려주고 다시 꽂아주고 주먹 꽂아주고 여기 지금 아래쪽 올려주면 안쪽에 샤크 미사일 네, 어, 발사되는 것들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어 미사일 한 쌍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펙트 파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메칸더 V의 이 안테나 네, 머리 뿔 메칸더 V 에볼루션 토이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관절에 자석 보이는 건 좀 별로네요. 비행기 한번 그럼 한번 열어보시죠.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크고 잘 나온 게 없어요. 와 1, 2, 3, 5기가 이렇게 다 합체하잖아요, 그죠?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굉장히 작은 이런 애들 네 이렇게 다 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 좀 어렵네요. 심하게 어려운데요. 아, 앉아야겠다. 야, 됐다. 와, 1, 2, 3호기 합체했어요. 설명서 진짜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오, 크다. 요게, 요거에. 네, 요렇게 해서 완벽하게 막 슬라이딩해서 딸깍 꽂는 그런 느낌은 없고 안에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분리해서 여기다가 이제 캐리어로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방패를 달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드는 느낌.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몸체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꽂아서 가는 거야. 또 얼굴은 좀 그 콤바트라 같은 느낌 좀 난다 살짝. 얘들을 다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캐리어 비행기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결국은 얘네가 합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아 근데 비행기 자체의 느낌이 몽키 삼총사, 몽키 세이버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되게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이 비행기들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캐리어들 디테일들은 아주 좋습니다. 네. 추억에 조금이라도 빠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뭐 조립에 대해서 갈 길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또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리 오남. 예. 독수리 오 형제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독수리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네. 독수리 오 형제도 말이 안 되고 네, 형제도 말이 안 되고 그 형제도 말이 안 되죠. 그 순아라는 이제 여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독수리 오 형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네요. 야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실 뭐 불사조라는 이름도 있고 승리호라는 이름도 있어요. 사실 얘 진짜 오리지널 이름은 갓 피닉스입니다. 갓 피닉스. 네. 이 친구는 진짜 최고의 필살기가 있어요. 버드 미사일이라고. 아 알죠. 이 버드 미사일이 진짜 세요. 이게 사실은 그 1호기 비행기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세계가 되는 거죠. 2호기는 자동차. 네. 뭐 쭉 가다가 5호기는 그럼 어디 있어요? 얘가 5호기야. 그냥 5호기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용인가요? 왜요? 이름이 용 아니에요? 뿅이, 용이, 순화는 똑같았던 것 같고. 건이. 건이. 2호가 뭐지? 잠깐! 서둘지 마라, 혁. 어, 그건 안 돼, 혁이요. 혁, 그러지 마라. 자, 2호 머신 한번 보실까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뭘까요? 뉴 갓 피닉스. 뉴 갓 피닉스. 네. 이거 이제 1호기 여기 타고요. 2호기.
사목이 어 겨드랑이 타고 꼬랑지의 그 제비 사목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하면 5호기 얘는 5호기였다면 얘는 이제 5호기가 따로 있고 7격 그 베이스 기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나와요. 이번에는 아예 합체 시스템으로 되는 가챠 스파르탄이 나옵니다. 가챠 스파르탄이 나옵니다. 뭐 전대물에 사실 신초라고 뭐 네. 알고 있어요. 네. 야 근데 이 후니버설에 1기, 2기, 3기 메인 메카가 다 있네요. 있어야죠. 와, 후니버설 짱입니다. 분리된 것부터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실제로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구하려고 하시는데 좀 비싸요. 네. 어, 이거는 뭐 뜯지도 못하겠다. 네, 이거 완전히 새 거. 새 거여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아예 지금 보니까 비닐까지 다 싸셨네요. 요렇게. 우와. 너무 예쁘죠? 저는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종이 비행기. 날씬한 종이 비행기랑 뚱뚱한 종이 비행기랑 몇 개 만들어서 합체를 시켰어요. 가챠 스파르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이로 비행기로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캐터필러도 이거 상하는 것도 많은데. 야. 그래도 뭐 캐터필러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런 팬들도 다 있고 다 비행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호기는 이제 굉장히 좀 날렵한 비행기, 네. 3호기는 헬리콥터 느낌의 비행기. 얘가 자동차죠. 자동차. 네. 4호기는 장갑차, 네. 5호기는 집게랑 불도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의 베리에이션 버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완전 빨간색 버전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하이퍼슛 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된 거예요. 와, 와. 지금 진짜 총알처럼 날아가는데 네, 얘도 갑자기 칼을 들고 있네요. 보시면요. 네. 1호기가 위에서 1호기만 있어요. 각 파츠들을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1호기. 보시면은 기수 끝이 살짝 네. 다릅니다. 이렇게 2호기는 이런 식으로 네. 약간의 레이싱카 느낌으로 네. 돼 있어요. 그렇고 앞에 이런 부분들 뭐 약간 펜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살릴 수 있게. 자 그리고 3호기는요 이렇게 딱 날개를 이렇게 필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숫자 3이라고 돼 있는 이 윗부분 날개를 이렇게 펴줍니다. 네. 요렇게. 네. 귀엽죠? 요게 네. 지금 요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4호기가 좀 극적으로 변신을 하는 편인데 맞아요. 얘를 장갑을 밑으로 내려주고 뒤로 딱 돌리면요 이렇게 돼요. 그 옆에 있는 걸 눌러주면 와 올라오죠. 이렇게 포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앞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장갑차 모양이 지금 4호기예요. 얘는 불도저하고 집게 이 컨셉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인질 파츠 1호기, 2호기, 3호기 되게 잘 돼 있다. 잘 돼 있어요. 어머어머어머 4호기, 5호기 그리고 하이퍼슛 핏살기. 아 1호가 두 개 들었네요. 네 1호가 두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1호가 이쯤 타느라 하나? 아 여기에 여기다가 딱 꽂게 돼 있어요. 꽂아주세요. 이야 예쁘죠? 보시면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이퍼슛을 하는 이런 포징이 들어가 있는 자 합체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랜딩 기어가 나오는 기믹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2호기는 바퀴를 뒤로 넣어주고요. 네.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네. 자 3호기 윗날개 두 개 접어주고 앞에 접어주고 이 부분을 뒤로 깃을 눌러주면 돼요. 네. 변신 준비 완료. 4호기는 이 위에 튀어나온 이 무장 부분을요 이렇게 눌러주고요. 네. 얘를 뒤로 딱. 자 그리고 얘는 집게를 밑으로 해주고 불도저 부분을 펴줍니다. 변신 준비 완료. 넓어져요.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 자 하이퍼슛 완성입니다. 노말 모드와 하이퍼슛 모드 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약간 그 스타워즈 그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자, 자꾸 뭐 보여주세요. 노말 모드에는 없는 네, 하이퍼슛 라는 이런 느낌. 오, 진짜 멋있네요. 쩔죠. 생각보다 후니버설에 이 만화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봐도 충분히 통할 만큼 올 때마다 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택배가 이틀에 한 번씩 와요. 하루에 한 개씩 오는 거야. 하이퍼슛. 주신 건데 그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보 아니야. 집으로 다 해놨어. 예예 예. 하여튼 볼 게 진짜 많다. 그 네.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방송 외로도 굉장히 재밌으세요. 뭔가 위트 있죠. 네, 재치 넘치고. 되게 이야기하면 제가 에너지를 되게 받는 느낌이라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시리즈들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고전 관련된 것들도 하니까 우리 형님들도 혹시나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전 로봇 하면은 또 우리 반창고 TV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창고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